아,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새롭게 단장한 코인 법률버스를 타고. 와. 버스 어떻습니까?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, 저희 코인 법률방이. 아, 근데 여행 가는 것 같네요. 아, 놀러 가는 기분이세요? 네. 네. 다음번이 기대가 돼요, 또. 이 이상은 또 뭘까? 비행기를 대절하는 건 아니죠? 아, 너무 큰 기대 마세요. 제가 보기엔 여기가 맥시멈입니다. 오수진 변호사님, 시즌2 1회 2회 때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시다가 네. 이제야 오셨네요. 육아와 출장 때문에 2주간 빈 동안 이제 다른 또 유능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.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. 자리 비우면 안 돼요. 네, 앞으로는 아무데도 안 가려고요. 코인 법률 버스가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 좀 둘러보면 건물도 제법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코인 법률방을 차릴 바로 이곳은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 바로 이곳이 있죠. 한국 IT의 메카,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.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초록 검색창 회사도 있고 카카땡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10대 게임 회사들 다 여기 있거든요. 예. 문 사무장님은 오늘도 안 보이시네요?